분주히 뭔가를 포장하는 작업자들. 상자 안에 가득히 채우는 물건들의 정체는 뭐예요?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거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최근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한국의 자가격리 지원 물품. 즉석국과 반찬은 물론 디저트까지 총 12가지의 식료품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예시가 내려온 게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10만 원 내외 상당으로 예시에 준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공된다는 이것. 위생키트예요. 보건소에서 저희가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 수칙이랑 또 폐기물 봉투랑 체온계랑 마스크 등을 준비한 위생키트예요. 일회용 체온계와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이루어진 키트. 그런데 특이한 로고가 박힌 주황색 봉투가 눈에 띕니다. 아, 이게 지금 폐기물 봉투인데요.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생활하시는 동안에 이제 나중에 음성이 되실지 양성이 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폐기물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신 우리 자가격리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가격리 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꼭 이렇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상생활 하시는데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지금 자가격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매일 전화상담을 통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일상생활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한 후에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정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과 함께 심리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에서도 물품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 어라? 일반 생필품과는 또 다르다. 지금 뭐 담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가격리자 격려 키트인데요. 자가격리 되신 분들 심리적 방어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물품 구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물품은 총 7가지.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볼과 팩,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착까지 다양한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자가격리 되어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시간이 무료할 수도 있고 또 우울감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기도 넣고 또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품들로 구성했습니다. 구성품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자, 드디어 포장을 마친 격려 키트들. 전달을 위해서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전달은 비대면이 원칙. 집 앞에 이렇게 놓은 뒤 따로 연락을 취하는데요. 자가격리 격려 키트요. 문 앞에 걸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요. 자가격리 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을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배송에 박차를 가하는 전달팀.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 많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